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의 먹방은 마늘보쌈과 그리고 마늘보쌈과 주먹밥 먹방입니다. 그리고 막국수까지. 근데 막국수는 이게 한 1시간 전쯤에 와가지고 예 많이 불었어요. 일단 먹어보고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요. 그리고 뜨뜨뜨님 별풍선 2222 개 막저 또저 다죠. 진짜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나? 내 동생 고생했어. 내 동생. 아이고! 뜨뜨뜨 내 동생님께서 별풍선 2222 만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뜨사님 덕분에 진짜 너무 재밌는 게임 했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뭐 리벤지 할 것 같은데 리벤지 때도 제가 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버스 너무너무 달달했고 진짜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방송도 원래 이 시간까지 하는 BJ가 아닌데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어. 내 동생. 내 차 번호를 아나? 2222개? 내 동생. 아니 뭘 람보를 줘! 뭘 람보르기니를 줘! 근데 줄 수 있어.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람보르기니 언제든지 태워드릴 수 있지. 아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뜨뜨뜨님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푹 쉬세요. 내 동생 빠꾸 없이 받겠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 벙어리 한 번도 안 먹어봤죠? 네.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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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처음 뜨뜨뜨뜨 벙어리 줬다. 내가 처음 뜨뜨뜨뜨 벙어리 줬다. 까불지 마.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커피 한잔 해요.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뜨뜨뜨님 제가 이렇게 게임 할 때도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별풍선 200개 막죠 또저 다죠. K님 뜨뜨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짱 멋좀 멋이었어요. 보쌈 만나게 되세요. 네 형님 띄어쓰기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아이고 내가 뭘 뜨뜨뜨님이 챙겨.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뜨사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이쇼. 야 우리가 계속 말 걸면 뜨뜨뜨님이 못 나가고 못 쉬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좋은 밤 되시고 그리고 제가 방송 안 할 때도 가서 듀오 신청 한번 할게요. 한번 같이 하자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고생했어요. 원래 뜨사님이 이렇게 방송 오래 하는 스타일 아니거든. 그래서 니들이 자꾸 말 걸면 나가는 게 또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실 분인 것 같아서. 상준이 형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2222 개는 뜨뜨뜨개야. 아! 진짜? 오 2222개가 뜨뜨뜨개야? 제 차 번호판이 02 나의 2222거든요. 잠깐만 노래 한 곡 틀어야 되겠다. 아 강퇴는 좀 그렇고 아 노래 한 곡 틀어야 되겠다.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 나랑 만나줄래 할 말 있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난 너를 아이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뜨뜨뜨뜨님이 방금까지 안 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오늘부터 1일 트니까 바로 나가네.
아니 방금까지 안 나가고 있었어. 근데 오늘부터 1일 틀으니까 바로 나가네. 뜨뜨뜨뜨님이 진짜 여자는 진짜 좋아하시는 걸로. 아 다비님 구독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시청자분들 마늘보쌈 먹방 그리고 주먹밥 먹방 그리고 김치 그리고 백김치 그리고 무말랭이 뭐 마늘 고추 그리고 막국수.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시켜놔가지고 먹을 수 있겠는데 좀 비비면? 아유 진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뜨사님 팬분들도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벤치랑 듀오 좀 해줘. 맨날 혼자 하고 같이 게임하고 싶다던데. 벤치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한대? 아니면 나 좀 이따 끝나고 나서 나 이거 먹방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좀 이따 벤치랑 한 게임 하던가. 뭐야? 야, 우리 팀원 중에 다이브님 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아니면 브레이크넥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한 분이 31살이라는데? 난 내가 제일 큰 형인 줄 알았는데? 아 다이브님이 31살이야? 와 진짜? 영감쟁이네? 몇 살 차이 난다고? 한 살, 임마.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밥을 시키니까 주먹밥이 오네. 신기하다. 주먹밥에 마늘보쌈. 마늘 위에 너무 많으니까 좀 약간만 털어내고, 그 다음에 쌈장 듬뿍 찍고, 그리고 무말랭이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늘 하나 넣어가지고, 마늘보쌈이지만. 형, 그 봉쌈 얼마야? 마늘 좋으니까 봉쌈이 뭐야? 림트님 별풍선 1414개 막자. 아이고 림트누나 식사식사개 감사합니다. 누나 한입 하세요. 예 누나 잘 먹을게요. 아이고 누나 마늘 아니 보쌈 진짜 윤기 보이시죠? 아우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네. 마늘 향이 확 느껴져. 중지방에 계신 분들 K라고 검색해가지고 다시 오시면 오실 수 있어요. K야 먹방 후에 배그해. 야 이거 몰라? 할까? 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좀 쉬어야지. 인형? K형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하면 자러 가려고 키우. 3만원? 45,000원 지금이야. 내가 봤을 때 뜨사님이 완전 어렸을 때 내 팬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방송을 보신 것 같아. 형 오늘 축구 중계도 하실? 뒤지고 싶지 않으면 좀 조용히 해라. 그런 채팅 자제해라. 추천은 사치 킥뷰 좀. 미친놈인가 저거. 자 이번에는 밥 넣고 그 다음에 쌈장 듬뿍 찍어서 그 다음에 아 한 번 더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마늘까지만. 케이 형에게 축구라는 건 아는 건 꼴찌 지킨다밖에 없지 않나? 오프사이드도 알거든 미친놈아. 보라 하기 싫어서 시간은 최대 3시간이더만 배구는 하루 종일이네. 요즘 보라비지 맞음? 나 보라 좋아하던데 죄송한데
저는 죄송한데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근데 배그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막국수 넣어가지고 예. 그리고 멸망전 끝나면 나 배그 안 할까 생각 중이야.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멸망전 끝나면 배그 안 할까 생각 중이야. 안 할까 생각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창구라에 이은 쾌구라 믿지 말던가. 아주 시부래 입만 벌리면 구라야. 네, 저 구라쟁이라서 16일날 제 동생이 한국 온다는 것도 구라예요. 예. 전 구라쟁이거든요. 또 막국수 넣어가지고 요렇게 요것도 개존맛이거든요. 맛있는 거 있구만. 멸망전 연습은 안 하고 대회 나감? 우리 팀장이 연습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살안 찌나요? 살안 찔걸요? 저기 첫끼 첫끼. 팀끼리 하는 거 보고 싶다고 이제 언제든지 할 내가 수 너보는 있어. 것도 유불리 때문이었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백김치는 쌈을 어떻게 따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귀가 막히네. 귀가 막히네. 아이고 도련님, 떠먹여 드릴까요? 비꼬지 마라, 막 개대기야. 병 형신이야? 아니 이게 클줄 알았는데 별로 안 크잖아. 이런 거 어떻게 쌈싸? 나 80kg 넘냐고? 아니? 75. 요즘 많이 먹는데 75에서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다. 야, 오늘 게임 이기고 먹는 거라서 진짜 제일 맛있다. 마지막 게임의 명장면은 내가 마지막 놈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놈을 카고팔로 한대 때리고 바로 컷시키는 거. 잃어버렸다 진짜. 그것도 달려가는 애들. 잃어버렸다. 혀가 길다 밥이나 먹어라. 예, 형. 저거 무슨 1년 동안 영웅섬으로 풀겠노. 막말로 그러면 안 되냐? 아, 내가 또
쯔사님 이기 해줬거든. 알지? 내가 한번 치킨 먹여줬어. 치킨 먹여줬어. 맞지? 어깨 뽕좀 빼고 밥 먹으면 안 되나? 원래 어깨 넓습니다. 음료수님께서 한 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120킬에서 네가 한 킬 12킬 그 정도. 알거든! 더 했거든! 장난하나? 아까 9킬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아까 7단 주는 거 진짜 웃겼어요. 아니, 아직까진 좀 어색해. 그래서 한 15킬 정도. 한 20킬은 했어. 무슨, 나한테 전생에 뭐, 돈 뺏긴 애들밖에 없냐, 여기? 왜 이렇게 까? 스바람들이 진짜. 우리 엄만 다 해준다. 우리 엄만 다 해준다. 나도 엄마 있자. 여기서 드립 치고 싶은데 드립 치면 뉴스 나올 것 같다. 질러라 찔러라 은구멍에 털난다. 여기서 드립 치면 뉴스 나올 것 같다. 맛있구만. 아, 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쌈 마지막 쌈은 밥에 싸 먹을까 막국수에 싸 먹을까? 응? 이겼어요. 이겼죠. 장난하나 이씨. 잣밥이죠 잣밥. 아, 둘 다 집어넣으라고? 알겠습니다. 둘 다 집어넣어서 먹고 좀 약간 모자란 맛이 나면 밥 입에 더 넣으면 되지. 인정? 밥도 넣고, 그다음 이번에는 보쌈을 두 개, 보쌈 두 개 찍어가지고 올리고 올리고 왼쪽 올리고 쌈장 넣고 김치 넣고. 이거 너무 큰데? 마늘 하나, 마늘 하나 넣고. 야, 근데 이거 너무 큰데? 고추도 하나 올리고. 이거 한 입에 먹으면 배풍선 몇 개? 미션 주세요. 아, 너무 배그에 중독됐나? 아, 와, 나 오늘 45킬 했다고? 나이스. 몇 초 이겼어요. 그냥 찌발랐어요.
찌발랐어. 그냥 김성태 여기, 김봉준 여기 가지고 놀았어요. 네. 맛있냐고 맛있어. 마늘보다 이 쌈장 안 찍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딱 한 판이 먹으면 마늘 향이 확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원래 마늘 치킨, 갈릭 치킨 같은 게 좀 약간 그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달지도 않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스타일. 레알. 이 사람 먹방 BJ예요? 예. 저 엠브루 시다발이요. 왜요? 왜요? 오늘 치킨은 총 3번인가? 3번 먹었죠? 헤이 형아, 형아 항상 멋있었는데 오늘은 최고 멋있었어요. 아. 형이 항상 멋있긴 해. K3 할 때 빼고. 태희야 오늘 마지막 판 정말 예술이었다, 섹시했다. 근데 나는 그니까 내가 지금 카고파리 연습하고 있잖아. 근데 좀 겁나는 게 지금도 섹시한데 만약에 카고파까지 잘 쏴버리면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내 방송 보면서 팬티 몇 장씩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Then you ask me to. 에? 조랄 좀 그만하라고요. 넵. 넵, 알겠습니다. 아주 연병도 가지가지 밥이나 먹자. 쩝 같은 소리 하네 아가리 해라. 이분께서 방금 이분은 먹방 BJ인가요? 그러셨는데 두 번째 질문, 이분 주접 떠는 게 컨셉인가요? 이 새끼 뭐야 이씨. 뭐야이? 주접도 저런 주접이 없지. 아으, 아이, 뭐. 별풍 쏘면 퀵뷰 준다길래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100개 이상 소세지 드려요. 예. 죄송한데 잘못 알고 오셨네. 예. 천우는 좀 수지타산이가 안 맞거든요. 야, 누가 저분한테 공갈 쳤냐?
환불해 주세요. 아프리카의 문이었어요. 예.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프리카의 문이었어요. 아프리카의 문이었어요. 택배 준다 그래가지고 10개 쌌는데 안 준다고. 아프리카의 문이었어요. 문이. 아, 나 축구 준다고 한 소리 한 적 없는데. 맞잖아. 필립이 벌칙이 뭐였나요? 성태, 봉준, 서면, 여장, 야반. 어? 킥뷰가 없는데 본방이네? 이분이 혹시 오늘 필립이 캐리하고 보라 게임, 보라, 게임, 여자를 평정한 방송해주신 K님인가요? 어떻게 알았지?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어떻게 알았지? 보라와 게임과 여자를 평정한 K. 내가 바로 정점이다. A kind of love. I'll wear a mask. 왜요? 아 근데 보라는 아닌데. 정각이님께서 1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보라, 여자, 게임 다 평정한 사람은 철구지. 철구는 뭐 방송적으로 넘사니까. 근데 마누라 왜 지래? 난 괜찮아. 빡가일님께서 별풍선 100일에 한입 드실래요? 아 100일에 너무너무 정점은 감사합니다. 지으리일 점점 배부르니까 주접이 심해지네. 킥뷰. 씨발 킥뷰 좀 주세요도 아니고 킥뷰 두 글자는 좀. 내가 무슨 화장실에 있는 휴지냐? 뽑으면 나오게? 말 좀 길게 좀 해줘요 빡가일 씨발로마. 걔야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뭐라? 언젠가 하겠지. 유명한 점쟁이 분 말로는 내가 31살에 할 걸. 31살에. 아, 32살에. 응. 32살에. 응. 32. 백김치 아삭 아삭. 늦게 와서 그런데 광어 킬덱이 어찌된. 아프리카 생활 3년차 한 번도 킥뷰 가져본 적 없는데 선물 좀 해줘. 그럼 아프리카 생활을 그만해요. 예. 아니 킥뷰 없어서 화나고 억울하신 분들은 예. 추천은 사치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저 다죠. 저. 그리고 그래 임마 진작에 이렇게 하지. 이새 양말 속에다 만원짜리 안에 꼽아놓고 존나 안 주네 진짜 새끼야.
이 새끼 양말 속에다가 10,000원짜리 한장 꼽아놓고 막 주머니는 1,000원짜리만 주고 있노. 주게 홍꾸님 맛 나고 싶나 이. 메르맹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저 다죠.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히읗.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방에서 퀵비 달라고 하는 애들 이해가 좀 안 돼. 왠지 아나? 내 방은 들어올 때 퀵비 필요 없잖아. 중계방이 안 생기는데. 안 생기는데. 아, 역캠방 갈 때 연장 챙길 때. 장코치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저 다죠. 히읗 비읍 치읓. 엄마, 내가 돈을 이렇게 번다. 엄마. 헤이, 최수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저 다죠. 내놔. 오케이. 강객 선생님 좁겠다. 깊은 어둠 속. 추워요. 지원을 강퇴 한번 좁겠다.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100원 주시면서 팁이다. 팁이다. 잠시 후 아내꺼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저 다죠. 히읗 비읗. 기후이 30만원짜리 위자에 장군이 앉혀놓고 방송하노. 야 근데 나 아까 전에 그 뭐야 킬내기 한다고 방송을 못 봐서 그런데. 케케묵님 별풍선 129개 막죠 또저 다죠. 아 케케묵. 나 뭐요 형님? 나 뭐요? 나 뭐요? 나 뭐요? 뭐요 뭐요? 나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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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헤이, 케케묵님 별풍선 129개 막죠 또저 다죠. 알면서. 정님, 감사합니다. 헤이, 어류다님 별풍선 102개 막죠 또저 다죠. 뭔지 알겠다 싶으면 내놔. 형 고생했어 히읗 히읗. 와 두두가 멜풍선 2점 배그 이기고 배그 부르고 코인 기분 좋아 지금이 기회야 얘들아. 이야 오늘 이겼다 아이가. 형 오늘 45킬 했다. 45킬 뭐 그 정도면 잘 했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천 개 받아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드릴게요. 예 형님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그 뭐야 미수풍이 이제 몇 개냐? 미수풍이 잠시만요. 양치기님이 쌌고 조도두님 쌌고. 미수풍이 아직 2,700개가 있다고? 돈 없는 시청자인데 퀵뷰 하나만 주십시오. 굽신굽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개 먹어야 되겠다. 카비 오늘 밥을 늦게 먹네.
하미야 바보인 거 맞지? 아 이거 밑집에서 올라오거나 경비실에 찾아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씨. 본면 박중규 생년월일 1989123 현재 반 60 고향 포항 현 거주지 잠원동 레미야 카톡은 이거 아닌데 BJKK인데 형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금화랑 데이트 같은 거 안 하나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야? 진짜? 나 몰랐어. 야 근데 왜 나 오늘 그 왜 빼빼로게 아무도 안 주냐? 나 아무도 초콜릿 안 준대? 자 유튜브 친구들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